시장 어제와 오늘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전략을 세우면서 좀 대비를 해봐야 될까요? KF투자증권의 최연기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뉴욕시장 큰 개파락이 나왔습니다. 오늘 또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될까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 증시 안도랠리가 좀 하루 만에 좀 종료가 된 셈인데요. 지금 뭐 다우존스 지수는 이제 종가 기준으로 3만 선이 무너졌는데 지난해 1월 이후 1년 5개월 만에 이제 거의 최저치를 기록을 한 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미 연준이 6월 FOMC 회의를 통해서 이제 경기 그러니까 긴축을 강화하지만 뭐 경기 침체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연착륙에 좀 성공할 거다라는 쪽으로 좀 물가 안정을 좀 가져갈 수 있다 동시에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상당히 좀 의지를 좀 피력하긴 했습니다만 이제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이제 의구심이 이제 커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이제 크게 빠르게 좀 맹각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어제도 사실상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했고 또 어제는 이제 영란은행이 금리 인상을 했고 추가적으로 빅스텝 가능성을 시사를 했고요. 스위스 같은 경우도 빅스텝 50bp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이렇게 일제히 이제 긴축을 강화하다 보니까 경기 침체의 확률 자체를 이제 시장에서는 높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때마침 이제 뭐 미국의 이제 경제 지표도 이제 부진하게 나오면서 뭐 신규 주택 착공 실적이라든가 필라델피아 여는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도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부진한 어떤 흐름을 좀 기록을 했거든요. 아마 계속적으로 이제 시장 참가자들은 이제 경제 지표의 부진한 어떤 정도를 좀 계속적으로 좀 확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것은 물가이긴 하겠습니다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우려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징후 이런 것들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연준의 의도대로 혹은 의지대로 물가를 잡아가면서 경기는 연착륙 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아마 좀 시장의 테스트는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글쎄요, 뭐 아무래도 미국 증시가 이제 개파락을 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 역시 뭐 하락 압력을 좀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바닥권을 좀 확인해 나가는 좀 그런 어떤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대응이 어쨌든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최연기 위원님의 의견은 잘 들어봤고요. 오늘 시장 쉽지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은 되지만 말씀해 주신 전략 한번 잘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